안녕하세요, 태지쌤이에요. 오늘은 교육용으로 사용할 가성비 괜찮은 태블릿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삼성 제품이나 애플의 아이패드가 훌륭하지만 교육용으로 그냥 가볍게 사용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고 아이들이 사용하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뭐 액정 같은 것들이 망가진 경우 정말 눈물 날것 같아요. 그래서 수리비 청구하기에도 애매하고요. 그래서 부담 없이 쓸수 있는 가성비 태블릿을 소개하겠습니다. 테클라스트 제품이고요. 티패드 정확한 태블릿 명칭은 P80X입니다. 먼저 박스를 열어서 구성품부터 살펴볼게요. 박스 윗면인데 여기 안에 스폰지가 들어있어요. 스폰지가 들어있어서 어떤 이동 중에, 배송 중에 뭐 충격 같은 거로 인해서 태블릿이 망가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의외로 저렴한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놨고요. 태블릿은 비닐에 아주 잘 보관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안에도 여기 들어있어요. 이게 들어있어서 또이 측면을 통해서 이 태블릿에 가해질 충격 같은 것들을 잘 흡수를 해주고 있고요. 정말 이런 거 꼼꼼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이 안에는 뭐 제품 매뉴얼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굉장히 두껍죠? 두꺼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 가지 언어로 제품 안내가 되어 있고요. 다행히 이 중에는 한국어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서 굳이 읽어보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있는 조그만한 박스에는 마이크로 오핀 케이블, 그리고 충전기까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꼽는 방식이네요. 위에서 꼽는 방식이 조금 더 공간 활용면에서는 유리하죠. 이것까지 같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 케이블까지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데 충전기까지 제공을 해주네요. 태블릿을 본격적으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걸 보니까 기본적으로 보호필름이 붙여져 있어요. 자, 한번 떼볼게요. 조심스럽게. 이렇게 떼보면, 네, 여기 자세히 보시면, 보호필름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붙어 있어서, 보호필름을 따로 구입하지 않아도 돼서 굉장히 좋고요. 네, 액정은 그냥 정말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냥 싼마이 플라스틱 액정이에요. 위에는 이제 카메라가 달려있고, 밑에 있는 여기 조그마한 구멍은 마이크가 되겠죠? 이 태블릿 PC는 8인치예요. 그래서 휴대성이 굉장히 좋고, 한 손에 딱 들어와요, 이렇게. 제가 손이 큰 편이 아닌데, 한 손에 잘 들어오고요. 또 느낌이 가볍다라는 거예요. 무거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가벼워요. 무게는 315g입니다. 상단에는 이어폰 단자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뭔가 커버가 열리게 되어 있죠? 이 커버를 이렇게 열어보면, 이두 개를 지금 꽂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SD카드 지금 꽂아놨고요. 여기에는 심카드가 들어갑니다. 심카드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화 기능이 지원이 돼요. 그래서 전화기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커버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꼼꼼하게 잘 만들어 놨고요. 여기는 충전과 데이터 전송을 위한 단자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볼륨 버튼, 전원 버튼, 그리고 리셋 버튼. 그리고 후면에는 카메라. 200만 화소인데 화질은 좀 떨어져요. 근데 교육용 태블릿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뭐 카메라는 크게 중요하지 않죠. 그리고 여기 하단에 스피커 들어가 있고요. 자, 한번 전원을 켜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부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안드로이드 버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안드로이드 버전 9이라고 나옵니다. 저가형 치고는 나름 최신 버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저가형들은 9버전, 9보다 훨씬 9버전을 탑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요. 여기 보면 램도 2GB, CPU는 옥타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저가형의 경쟁 제품들이 아직까진 쿼드코어를 탑재하고 있는데 비해서 CPU가 그래도 나름 고사양의 CPU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장점이고요. 블루투스는 5.0, 상당히 최신 버전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GPS가 들어있어서 이 태블릿을 내비게이션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화면이 8인치 정도 되니까 굉장히 좀 있어 보이겠죠? 이걸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마치 SM6에서 이 세로형 디스플레이처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앱을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유튜브. 여기서 태지쌤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네,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실행시키고 있는 앱은 체스 앱이에요. 뭐 체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가지고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해도 아주 좋겠죠? 그리고 코딩 강사님들은 뉴런 앱을 제가 한번 구동을 해볼게요. 뉴런 앱도 잘 작동을 하고요. 크롬을 실행한 다음에 엔트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엔트리도 잘 작동을 하고요.
이번엔 스크래치에 들어와 있고요. 네, 스크래치도 잘 작동합니다. 혹시 태블릿 케이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시중에 보면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저는 키보드랑 같이 사용하려고 이렇게 이런 걸로 구입을 했는데요. 이렇게 끼우고 양 끝에 이렇게 고무 밴드 같은 걸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요.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마이크로 오핀을 꽂은 다음에 한번 메모장 앱을 열어서 키보드로 입력을 해볼까요? 태, 지, 쌤. 오, 잘 되죠? 키보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내가 주로 태블릿을 사용한 목적이 스마트폰보다는 큰 화면으로 유튜브 같은 것들을 감상하고 싶다. 혹은 뭐 고사양 게임 같은 건안 즐기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앱, 뭐 예를 들면 강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용 앱 같은 것들을 실행하고 뭐이 정도 사용하고 싶다. 혹은 태블릿 입문자로서 뭐 고가나 고사양의 태블릿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적합한 가성비 태블릿이라고 생각을 합니다.